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초록색이 아니고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푸딩 염색약 산토리니 애쉬 블루라는 컬러인데, 제가 그 전에 머리 탈색을 했던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이렇게 초록빛이 많이 돌게 나왔어요. 이것도 물이 되게 빨리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라색 머리도 일주일 만에 보라색이 다 사라졌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원래 메이크업 시작부터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초부터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기초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딱 세수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여기가 많이 뻗쳤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토너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나이팅게일 데일리 더마 이레이저 토너인데, 얘는 티트리, 얘는 마일드, 이렇게 두 가지고, 여기 설명이 짧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인데 좀더 깊게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거고, 이 티트리는 똑같이 약산성인데 얘는 약간 민감성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토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쓰는데요. 오늘은 막 피부가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수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요 마일드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개다 제가 쓴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저는 엄청 많이 적셔요. 그래야지 닦아낼 때이 화장솜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자극이 전혀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적셔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두개다 이렇게 닦아내는 닥토로 쓸 수도 있고, 흡수시키는 흡토로도 쓸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닦아내는 게좀더 개운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서 사용을 해요. 이거는 엄청 순하고 엄청 깔끔하다고 그래야 되나, 느낌이? 뭐가 이렇게 남아있거나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주로 아침에는 요 마일드를 쓰고 주로 저녁에는 요 티트리를 쓰는 것 같아요. 한번 두드려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뭐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본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때가 있는데, 가장 자주 쓰는 건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얘는 일리윤의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배리어 에센스 드롭이고, 얘는 나이팅게일의 티타민 앰플이에요. 두개다 약간 진정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이 일리윤 거는 주로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때 많이 쓰고, 그 외에 나머지에는 보통 얘를 많이 써요. 이게 엄청 유명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써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가렵게 올라왔을 때 이거 딱 바르면 바로 진정이 돼요. 근데 향이 약간 강한 편이라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고, 오늘은 딱히 뭐 피부가 가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요거를 쓰도록 할게요. 나이팅게일의 티타민 앰플. 얘는 이 스포이드가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덜 빨아들이는 느낌? 그 자꾸 이렇게 튕기듯이 물총처럼 약간 발사되는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티트리랑 비타민이 들어간 거래요. 근데 사실 저는 비타민이 들어간 제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끈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무겁게 끈적이는 그런 제형을 딱히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그냥 티트리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산뜻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림은 요거를 바를 거예요. 얘는 보타니킬보의 더마 인텐시브 시카 판테놀 블레미쉬 크림. 얘도 약산성 수분 크림인데, 요즘에 바르기에 괜찮은 가벼운 적당한 제형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저는 원래 빨리 질리는 사람이라서. 흡수가 빠르고 별 생각 없이 쓰기에 무난하고 좋아요. 이렇게 살짝만 두드린 다음에, 제가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을 때 쓰는 게 이거 아이스, 이거 뭐라 그러죠? 쿨러? 저는 아리따움에서 이거 옛날에 샀어요. 세일할 때. 얼굴에 부었을 때 이렇게 쓰기도 좋고, 이게 원래 알로에 젤 같은 거 묻혀서 하면은 효과가 더 좋거든요. 더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피부가 너무 많이 달궈졌을 때 집에 와가지고 알로에 젤 완전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기도 하고, 아유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피부 온도가 진짜 바로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붓기가 빠집니다. 제가 붓기가 빠지는 거를 몇 가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붓기 빼는 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찍을 만한 그게 뭐가 될지. 일단 그 제가 알아낸 게한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얘는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있다가 냉동실에 다시 갖다가 넣을 거고요. 저는 원래 사실 기초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진 않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이어서 할게요. 일단 얘는 선크림이랑 프라이머 같이 쓸수 있는 소내추럴 포어필 프라이머 선크림. 엄청 옛날에 소내추럴에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나중에 써야지 그러고 아껴뒀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어요. 피부 결이 매끈매끈해져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안 발라도 돼서 귀찮을 때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선크림 특유의 냄새가 약간 강하게 나요. 그리고 바로 쿠션 바를게요. 릴리바이레드 코튼 블러 쿠션. 얘는 19호 퓨어 코튼 컬러고요. 이거를 제가 학생분들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쿠션 추천해달라고 할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이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쓴 건데,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되긴 하면서 건조하지는 않고,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19호인데, 너무 막 하얗거나 들뜨지 않는 19호라서, 무난하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저는 그걸 되게 아껴 쓰는 편이거든요. 안 쓰려고 막 그러고. 이 쿠션도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옷도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안 입어요. 못 입겠어요, 그거를. 화장품도 제가 얼마 전에 있는 거, 이제 3년 지난 거다 버렸는데, 그게 거의 다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낀다고 그동안 못 썼던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 자신에게 어이가 없었죠. 이렇게 하고, 솔직히 이거는 얼굴 전체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돼요. 눈가만,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만 살짝 파우더 처리를 바로 할게요. 오늘 파우더는 요거 미샤 에어리팟 파우더. 이거는 그 팩트가 아니라 가루 파우더예요. 집에서는 저는 이거를 쓰고 외출할 때그 팩트를 들고 다닙니다. 파우더 이렇게 덜어가지고 입자가 되게 곱고, 이게 가루가 약간 이렇게 만지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그런 가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엄청 투명하게 발리면서 엄청 또 매끈하게 발려가지고 진짜 여름에 쓰기에 되게 좋은 파우더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 좀 톡톡 쳐가지고 얼굴 바깥쪽도.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딱 이런 가루 느낌이 있는데, 물에 절대 안 섞일 것 같은 가루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퍼프를 지금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근데 너무 감질맛 나게 나와, 이거.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쿠션, 아니 쿠션이 이런다. 퍼프로 눈가를 한번더 이렇게 누르면 완전 뽀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썹, 오늘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마루빌츠의 무슨 아이브로우 라이너? 뭐 그런 건데, 이거는 3호 컬러고요. 일단 눈썹을 좀 빗은 다음에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엄청 심이 진짜 가늘어요. 그래서 한올한올 같은 표현을 하기에 되게 좋아요. 물론 저는 한올한올 같은 거잘 못하긴 하는데, 그런 섬세한 스킬이 있는 분들은 더잘 쓰실 것 같아요. 진짜 심은 것처럼 그릴 수 있어요, 눈썹을 완전. 이렇게 대충 틀을 잡아주고 이 앞에를 살짝 핀 다음에, 원래 이걸로만 그냥 다 그릴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오늘 요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썹을 좀더 부드럽게 그릴게요. 부드럽고 약간 더 컬러가 잘 보이게.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조금 그리다가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눈썹을 오늘도 짝짝이로 그렸지만 이제 그냥 익숙하죠, 이런 짝짝이 눈썹이. 그리고 나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요거 미샤 컬러웨어 브로우 카라. 얘는 뉴트럴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 제가 주문할 때 잘못 눌러가지고 두 개를 샀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사실 브로우 카라는 하나만 있어도 진짜 오래 쓰는데, 얼떨결에 두 개나 사버렸네요.
이 컬러가 딱 이런 약간 애쉬, 이거 사실 애쉬 블루거든요? 이런 색깔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랑 완전 노란 브라운, 탈색무에 딱 어울리는 그런 컬러도 샀는데, 그거는 지금 바르면 좀 많이 동동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잘안 어울리는. 근데 이거 진짜 풀이 좀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풀이 너무 커. 그리고 쉐딩은 오늘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뭔가 가장 무난하게 손이 많이 가는 컬러고, 입자도 엄청 고와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컬러 자체가 제일 마음에 더 들었던 거는 아임밈이 쉐딩이거든요? 아임 컨투어링 뭐 팔레트인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색깔이 약간 진한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하고 얼굴 외곽은 오늘 귀찮으니까 포기하고요. 바로 이제 섀도우를 합시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섀도우 팔레트는 3C 멀티컬러 아이 팔레트예요. 얘는 스무더 컬러. 그래서 완전 이런 무펄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영을 넣기에 정말 좋은데 사실 자주 쓰진 않아요. 왜냐면 펄을 내가 따로 이렇게 생각해내가지고 써야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별게 다 귀찮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컬러로 음영을 가장 먼저 좀 쌓아줄게요. 오늘은 얘로 음영을 먼저 쌓은 다음에 글리터를 살짝 얹을 거예요. 음영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제가 요즘에는 세안하고서 수건 안 쓰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저희 집 수건에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수건을 쓰면 약간 오히려 더 알러지가 생기는 느낌일 때도 있고, 제 옛날에 수건을 안 썼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피부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수건을 안 쓰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토너를 바르거든요. 확실히 안 건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안 건조하다고 확신을 할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덜 건조하기 때문에. 아까 요 컬러 썼으니까 이번엔 요 컬러로, 얘는 에뛰드 총알 브러쉬인데 음영을 한번더 손이 가는 대로 넣을게요. 자극이 엄청 예민한 막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수건을 안 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수건 쓰는 거를 좀 줄이는 거? 아예 안 쓰는 건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음영을 좀더 깔았고, 음영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요 붉은 컬러를 약간 포인트처럼 눈꼬리 쪽에다가 살짝 터치를 할게요. 이게 제가 원래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을 하고 자면은 자기 전에, 아, 내일은 어떤 톤으로, 어떤 컬러감으로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영은 다 깔았고,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걸 가지고 왔어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얘는 쿠퍼 컬러. 제가 클리오 프리즘 에어 라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약간 회색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브라운 컬러인데, 각도에 따라서 되게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오묘해요. 그리고 너무 노랗거나 너무 은색이 아니라서 또 좋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하나만 발라도 엄청 예뻐요. 그리고 언더에는 부르주아의 새틴 에디션 아이섀도우, 얘는 리퀴드 섀도우고 1호 베이지 쉘러라는 컬러를 바를 거예요. 글리터를 진짜 얹을까 했는데 글리터보다는 이게 좀더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에다가 싹 얹어주면, 이것도 엄청 예뻐요. 블랙로즈의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입니다. 뭔가 오늘 화장에는 이런 붓펜보다 펜슬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왔으니까 아이라인 그리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망한 것 같아. 나 이렇게 두껍게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이 아이브로우 브러쉬에다가 그리고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 얘를 묻혀서 아이라인을 좀 이렇게 경계를 살짝 풀어서 어떻게 수습을 좀 해보려고 해볼게요. 너무 두껍게 그렸어, 아이라인을 왜 이랬을까?
그리고 언더에 삼각존 여기에도 그냥 컬러 남은 걸로 살짝 넣어주고, 어쨌든 이미 그린 아이라인을 또 지울 순 없으니까 속눈썹 뷰러로 바짝 올린 다음에 마스카라를 토니모리에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이게 뭐다 부서진 소리가 거꾸로 들었네. 토킹카라 뭐 세트 같은 건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사물함처럼 되어 있고, 이거를 악세사리 보관함으로도 쓸 수가 있대요.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제 귀걸이 꽂아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 목걸이 걸수 있고, 여기다 반지, 이거 서랍이거든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악세사리가 거의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직 이렇게 마스카라 넣어놓은 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마스카라가 저는 무드 브라운 컬러 빼고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쇼킹 볼륨이랑 깃털 볼륨을 써봤어요. 오늘 근데 볼륨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 오늘 1호 익스트림 볼륨, 쇼킹 볼륨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이거든요. 어제도 이걸 썼었는데 이게 볼륨이 진짜 잘 살아요. 대박이었어요. 요즘에 갑자기 마스카라 풍년이 돼가지고 한동안 마스카라가 없어가지고 아뭘 사지 이러고 엄청 찾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마스카라가 신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고, 언더는 오늘 안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블러셔는 요거 2AN의 듀얼 치크, 얘는 러브 로지 컬러고요. 러브 로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제목인데, 요런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입니다. 이두 가지 컬러를 그냥 막 섞어가지고, 블러셔는 그냥 대충 느낌만 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블러셔가 아니니까요. 사실 오늘 포인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겁나 넓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블러셔까지 다 했고, 립은 오늘 두개 겹쳐 바를 거예요. 일단 요 웨이크메이크의 베이지 프리즌. 얘는 요런 완전 베이지색인데, 사실 엄청 매트하기도 하고, 이 컬러도 제가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좀내 취향은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베이스를 깔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사용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립스틱은 괜찮지 않나? 그냥 쓰려고요. 이렇게 약간 번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오늘 안에 바를 거는 요거 미샤의 데어로즈 벨벳 무드 레드 컬러인데, 이거는 저기 예전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팔았던 미샤 무슨 필터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있던 컬러고, 데어로즈 벨벳 먼 색이랑 똑같은 색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가 생각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막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을게요. 얘는 약간 이런 다홍빛 데일리 레드 컬러예요. 화면에서 되게 오렌지로 나오는 것 같아.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렌지는 아닌데? 이렇게 립까지 발랐고, 그럼 이제 머리를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좀 하고 오니까 아까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죠? 아, 근데 저는 앞머리가 제 옛날에 제 처피링으로 잘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제 처피링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눈썹 밑까지 계속 이렇게 맨날 자르면서. 근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앞머리가 제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길어서 이렇게 넘기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또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앞머리가 안 자라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짧은 앞머리를 약간 어거지로 좀 넘겨봤고요. 넘긴 게더 나은 것 같아. 기분 탓일까? 저 오늘 옷은 그냥 이런 맨투맨에다가,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맨투맨이에요. 제가 그냥 찢어진 이렇게 좀 핏이 널널한 청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어제 얇은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왔는데 저녁에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도 사실 3시 반 이렇거든요. 금방 해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더운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맨투맨을 입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읽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